픽부터 좆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저게 점수가 너무 높아. 저거 1040점이잖아요, 우리. 우리 좀 져가지고 떨굴 필요가 있어. 뭐 이길 건 이기고 그래도. 얄땅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방송에 첩자 들고 간신히 너무 많다고. 뿌락치들이 많어 지금. 얄코 수준의 점수? 1040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기 밑에가 몇 점이에요 요즘에? 바닥까지는 아닐 것 같고 바닥보단 좀 위거든 지금. 900점대? 그900 후반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900 중후반? 뭐 바쁜데? 뭐야 이거? 야, 상대 한명 없다. 야 이거 지면은 마포 대교야 이거. 상대 한명 없어.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자, 만티코어 이거 여기 가서 등대켜 여기 가서. 오케이? 그다음에 아니다 정정 여기 앞에서 등대. 여기 우측으로 헤비들 다 가자. 중형이랑 그릴레는 중앙 제거 좀 해줘요. 슈퍼 컨커러. 그니까, 200 숙사 요 앞에 저지대에 붙고, VZ들도 붙어. 그 다음 슈컨들 요 뒤에 홀다운 준비. 그 다음 중형들 앞에 붙고, 중형들 좀 우측으로 올래? 그릴레 위장 안 찍었지. 그릴레 위장 안 찍고 수풀 안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봤고요. 아니 헤베드 너무 뭉쳐있지만 폭격 맞아. 오공맘 여기 뒤로 와. 여기 저기 그 저격 자리 들어가 거기 오마. 어 예. 살춘다고 따라온 농민들하고 정규병들이 싸우네. 야 이거 폭격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이거 라인 전할 때피 관리 해야 돼요. 맞지 마. 무리하지 마요. 우리 자주포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 옆에 EBR 들어왔다, EBR. 140 때우기. 저거 잡으러 가. 아니, 나 잡으러 가지 말고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 907 붙네. 50만 907 쏴줘. 들어온다. 들어와요. 폭격. 폭격이 50대씩 들어가는 건데? 자, 라인 잡아. 폭격 신경 쓰지 말고 라인 잡아. 뒤에 슈컨들 쏴줘야지, 이거. 슈컨데 그냥 프리딜 박아줘. 환장했고. 50맘 140 때우기 가서 907들 잡아요. 만티랑 같이. 누군가 지금 딜로스가 나는데 지금 중형들 다 잡았으면 돌아와야지. 이거 도와주러 와야지 슈컨들.
탁 때리지 말고. 어디로 날라가냐? 개이 씨발 탄이야. 합니다. 그릴레 소형 소화기 들고 게임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뒤에 슈컨들 세 대가 쏘고 있는데 헤비 라인이 이렇게 그냥 밀리지? 이건 좀 신기하네. 자주포도 쏘고 있는데. 포격이 저게 지속 딜로 바뀌긴 했구나. 대신 기절은 안 걸리잖아요, 저거 포격은. 야, 자, 그 밑에서 3명, 경험치 밑에서 3명. 예, 자진 납세해, 빨리 나와. 야, 슈컨들이 앞에서 싸운 헤비들은 오히려 딜을 그래도 나름 박았네. 숙사랑 VZ 빼면은 뒤에 슈컨들 명중률 왜 이러는데 이거 50%가 안되네? 셋다? 슈컨들 우선 다음 사람 들어와봐요 빨리. 다음 사람 들어와봐 빨리. 빅바고 피 픽하세요, 픽. 자신 있는 거 픽해봐, 자신 있는 거. 이거, 중형이 별로 없네, 또. 있어봐. 내가 바샷을 타야겠구나. 픽 이거 맞지 지금?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가볍게 잘 할 수 있는 거 중형 괜찮아요. 꼭 헤비 안 해도 돼 이미. 30초 남았으니까 빠르게. 가봅시다. 레디. 이거 누구야? 레디 헤이 이거 바나나. 오케이. 어? 아, 모르겠다. 씨, 가보자. 와우, 씨발 픽 봐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헤비들 전부 다 내려와 일로. 오케이. 그리고 만티 중앙 뛰고 중형들 다 위로 뛰어요. 오케이. 우리 아래를 확실하게 먹자고. 그리고 헤비들 여기 위에 남지 말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오케이? 저지대로 내려와야 돼 여기. 그래야 안 쳐맞지 상대 챔피언한테. 하자고. 상대 목표는 상대 EBR 중형만 잡으면 돼. 최단 거리로 중형들 때 최단 거리로. 헤비들 요 끝에 붙어서 내려올 준비 하라는 게. 끝에 먼저 내려오지 말고 끝에 붙어. 우선 여기 있는 거 쏠 준비 하라 이거야. 아,
상대 채팅 개빠르네. 옆으로 돌으세요. 옆으로. EBR 쏠 수 있나? EBR? 이거 중형들 들어와. 이거 싸워야 돼. 중형들 들어와. 헤비들 저지대 내려와. 헤비들 저지대 내려와. 저지대 내려와서 그 내려오는 거 쏠 준비해. 내려오는 거랑 싸울 준비하라고. 내려오는 거랑 걔네 중형은 지나가서 중형 잡고. 중형 들어가세요. 들어가. 아 씨발. 들어가 들어가. 일상화 두루 빼지마. 일상화 빼지마. 씨. 헤비들 쏴줘. 중형 다 잡고 헤비들 쏴줘. 아 씨발. 중형이 뭘 압도해. 지금 중형 존나 오래 걸렸는데 이거. 만티 죽지 마요. 아니 이게 지금 칩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형이 문제예요. 중형이 그러니까 길 처막던 1사공 누구야 씨발. 그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아니 라인전 하지 말라니까. 씨발 중형들이 왜 갖다 쓰냐고 계속. 어? 140 특히 앞에 있던 애 그 누구야 아까 시프 오브 스마일인가 맞지? 야이씨 진짜 씨. 게임에 스킬 이마트 개소리 하지마 십세야 너. 원정굴 원정굴 그니까 방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상대 칩틴이 들어왔잖아. 내가 헤비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지대 내려오라 그랬지, 그지? 아니 있어봐, 내가 뺄 사람 정해줄게. 아니 나가지 봐봐. 방금 사람 그대로 있어봐요. 어, 그러니까 방금 어떻게 됐냐면 칩틴이랑 싸움을 안 하면 돼요. 우선은 헤비들이 저지대로 살짝 내려와서 칩틴이 차라리 내려오게 만들고. 우리 중형이 많잖아. 그죠? 우리 중형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상대 CS 올라온 거랑 907 올라온 거 빠르게 정리하고 역으로 치프틴 쪽을 쏴줬어야 돼요. 아까랑 비슷한 그거죠. 상황이죠. 그래야 되는데 말했잖아. 가서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멈추지를 말라니까. 그러니까 선두가 속도 조절을 약간 하긴 해야 돼요. 뒤에 좀 이렇게 길면은. 근데 선두가 왔는데 그냥 거기서 멈춰서 쏘면 어떡해. 같이 들어가야지. 쏘면서 들어가야지 그냥. 그러니까 우선 CS 정리가 너무 늦었고요. 907은 이제 뒤에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CS 4대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시간이 이게. 있어봐. 야 엔스크네 이거 돼지픽으로 갑시다. 픽은 잠시만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140들이 문제. 140 쳤네 이거. 됐어. 안 한 사람 들어와요 왼쪽에. 야, 다 돼지야? 빨리. 안 한 왼쪽에서 지금 안 한 사람 누구야?
없어? 데스넷 안 하지 않았어? 데스넷. 픽좀 해보세요, 픽 좀. 돼지 픽 자신 있는 거 하세요. 픽 돼지 중에 자신 있는 거. 난 지휘 전차 할게, 바샷으로. 이거 내가 볼때 중형들 쳐내야 돼, 이거. 빨리 레디 박아. 데스넷 레디 해야 돼. 잠수야? 다른 사람 들어와, 빨리 할수 있는 사람 왼쪽에. 레디 박어, 레디 박어, 픽 박어. 픽하고 레디 박어. 좋아요. 아, 급하게 하느라 소모품을 못 바꿨는데. 괜찮아요. 279 맞네. 이거 기방하자. 어차피 우리 방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지? 이거 E3나 야이백 같은 거 요 앞에 벙커 하나씩 들어가고, 어? 헤비들! 헤비들! 여기 뒤에서 살려봐, 뒤에서. 여기랑 여기. 알겠죠? 그 다음에, 2684는 나 따라올래? 왼쪽, 오른쪽으로? 여기? 2684 어딨어? 마셔 따라와봐요. 뭐야 이거 팀샷 들어가네? 충돌해도? 숙사 여기 옆에 있으세요. 여기 돌 옆에. 거의 건물 옆에, 건물 옆에. 사실 나 따라오라니까 거기서 멈추면 어떡해. 야이백 개처럼 처맞고 있는데 지금? 이로파스 내려와요. 내려가, 내려가. 이로파스 내려가. 아, 저때 미친 대원. 이로파스 치팅 좀 때려볼래요? 야, 거기 시가지 쪽 역으로 밀자. 안 되겠다. 여기 치팅 너무 많이 왔다. 하필 네 대가 오냐? 좋댔고요 이거는. 헤비들 빨리 들어가자. 헤비들 쪽. 그 안쪽에 있는 애들 다 잡아야 돼요 지금. 마우스가 마무리해야 돼 그거. 역으로 발리네 헤비 쪽. 떡순티들한테는 279는 참 무서운 탱크야. 우선 점사에서 잡아봐요. 최대한 해봐. 이거 각진대 때리면 돼. 평평한데 최대한 자기가 보는 시점에서 방어하지 말고. 클랜가임 신청하면 돼요. 아주 좋소. 점사가 전혀 안 되네.
그래요, 잘했어요. 얄딱 얻어보는 맛이 있어서 클랜전 콘텐츠가 재밌다. 아, 있어봐. 쳐낼 사람 쳐내자. 좋아. 자, 픽 바꿔요 이제. 몇 명 쳐냈거든? 돌아가면서 하자고 이렇게. 자, 픽을 정해주진 않을게. 개활지거든요, 무르방카. 자신 있는 거 픽해봐. 헐다운이나 개활지 맵인지 주로. 자신 있는 거 해봐요. 난 자조포 탈게. 이거 우리 숲쪽 가서 기방 때리자. 우리 이거 숲 들어가서 기방 때리자. 안 되겠다. 이거는 경전 하나도 없어. 근데 기방하려면 경전 있어야지. 존버 하자고. 존버. 픽 끝내주네. 만티 둘 좋아. 가보자. 난민 어서 오시고. 상대 EBR 둘이네. 자, 우리 여기 숲 지역이랑, 예? 잘 들어요. 숲 지역이랑 여기 위에서 존버할 거거든요. 이로비랑 VZ 여기 존버하세요. 여기서 12시 여기. 그 다음에 슈컨이랑 이로비 숲 들어가고. 아니 이로비랑 VZ는 여기 남고 슈컨들 숲 들어가고 이칠칠도 숲 들어가고 만틱보어는 우선 강의 한번 해줘요. 중형들도 숲 들어가요. 여기 레오 하나 남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루비 어디갔어? 아, 만티 그냥 초반 정찰만 하고 돌아와서 본진 쪽 그 등대 좀 세요. 본진이랑 숲에 피터밀러님이 숲 등대 쓰고, 그거 누구야? 잔님이 본진 쪽 등대 좀 서줘. 여기 캣 주변에. 오케이? 아, 나와. 기회병 막지마. 나와. 나 걸릴 것 같은데 왠지? 잠깐만. 이거 EBR 들어오잖아. 나 걸렸지. 나 걸렸어. EBR 뛰잖아. EBR. 아니 만티코 앞에 시야 제대로 봐. 씨. 만티 등대 서요. 만티 등대 쓰라고. 캡 주면 등대. 멀리 가지 말고 등대 쓰라고 그냥. 아, 빼라. 만티 빼. 그거 죽잖아. 잔스. 씨. 이거 숲 들어와서 칩팀 밀어. 숲 전원 들어와서 칩팀 밀어. 레오 점사해. 그거 이칠 잡아. 거의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잡아. 숲 빨리 잡아. 숲 빨리 좀 잡으라고.
라인전 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씨발 미리만 봐도 라인전 하고 있네 지금. 그냥 들어가라고. 아니 그냥 들어가라니까? 277이 왜 이상 방황을 하고 있어. 들어가 그냥. 아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최종 목표로 그냥 들어가라고. 지나가면서 때리라고. 아니 라인전을 하지 말라니까요. 가 잡아. 씨발 안 가? 가라고 그냥 가라고. 도망가잖아. 가라고. 그렇게 쏠 땐 잠깐 서도 돼요. 알겠어요? 아니 지금 숲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안 치프는 4대 아니었어? 4대인가 5대? 그거를 10명에서 잡는데 무슨 한 세월이 걸려. 30초 안에 컷해야지. 야 첫 번째 승리라고요? 지랄났다 진짜로. 이거 저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들어가라니까요. 가서 치프틴 잡아 했잖아. 그럼 차를 그냥 치프틴 옆에 대라고 가서. 이해가 안 돼 지금 이게? 어? 차를 가서 치프틴 옆에 대라고요. 그냥 들어가라고. 라인전 하지 마. 치프틴 앞에 쓰지 말고. 알겠어요? 들어가서 잡으라는 건 그 소리야. 오미 잘 박았네. 만티는 진짜. 야 다시 픽 바꿔. 돼지로 바꿔 빨리 다시. 상대 279 많으니까 279 담글 수 있는 픽 가져와요 빨리. 관통 높은 거 돼지 중에. 야 일단 원정군 종종 해주면 안 되냐. 너무 재밌는데. 존나 빡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시청자 빡다 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우리 이번에 공격이거든요. 왼쪽에서 안 한 사람 있으면 들어와요. 이 사람 안 한 것 같은데? 처음 본 아이디인데? 아니구나. 아직 안 들어왔구나 이 사람. 데스넷. 우리 공격이야 이거. 우리 E3 있나? E3? E3 몇 대 남아 우리? 두 대? 네 대? 갑자기 많아졌어 왜 E3? 아니 잘하는 거 타요 그냥 돼지 중에. 레디 박아봐요. 레디 해주세요. 이거 E3들 지금 몇 대야? 4대죠. 2포. 자 포지션 알려줄게요. 2포 요 중앙. 오케이? 그 다음에 E3 4대잖아. 그럼 리스폰 자리 기준으로 합시다. 지금 여기 벙커 하나 있죠. 여기 2대. E3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2대 있죠.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총 4대 들어가라고. 벙커 여기 벙커 하나에 이렇게. 오케이? E3 넷 대치 끝났어. 나머지 헤비는 전격전을 실현한다. 공격이에요 공격. 아 야이백도 있었네 우리. 헤비들 다 우측으로 와요. 헤비들 다 우측으로 넘어오고 야이백 2포 중앙서 이거. 오케이? 야이백 2포 중앙 쓰고 E3들 아까 내가 말했던 2벙커랑 좀 앞벙커 쓰라고. 오케이? E3들 어딨냐 리스폰 자리. 리스폰 자리 순으로 서요. 2포랑 야이백 중앙. 중앙 보라고. 헤비들 다 넘어가 저기로. 넘어갈 때 포탑 돌리고 가 조심해요.
변경을 시발. 잠깐만 여기 채샤 데스넷 200 지금 캡 지나가는 거 와 다시 와. 나머지 돼지들만 저거 잡으러 가. 이거 들어와 싸워야 돼 돼지들. 279 잡으세요 279. 아, 야, 아, 씨발 이게? 이슬이 속도가 안 되네? 저까지 못 들어가는구나. 빨리 스캠해요 그냥. 게임 털었어. 아 근데 279 쓴 거 왜 튕겼냐 이게. 들어갈 각인데. 이러면 한 판 더 하나? 아 이번 판 나도 279 제대로 못 들었네. 아 아니 그게 왜 튕겼지? 들어갈 각이었는데. 아 참 씨. 민관 떴나?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그 아까 그 무르방카거든요. 어 무르방카인데 막판 시원하게 가자. 올 중형. 이치고 없어요. 올중형, 올중형. 개싸움 할걸, 개싸움. 중형 없으면 빠져, 씨. 우리 그냥 점사. 우리 그 점사 연습이긴 하죠. 어차피 좆된 거 그냥 뭐 오더를 따르고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그냥 우리 개싸움 연습해서 점사 콜 연습이나 합시다. 점사 연습이나. 우리 명중률 50%는 좀 올리자. 알겠죠? 레이지 박아봐 빨리 중요. 숙칠 빼고. 어디로 갈까 근데? 차는 레디. 아 근데 이거 오늘따라 너무 월탱겔 분탕이 많네. 추방. 야 니들 쓰는 말투 나도 다 알아. 좀 티 좀 안 나게 해. 쟤들 좀 멍청해. 야 내가 니들보다 월탱겔 선배야 임마. 자 우측으로 갑니다.
월탱길 쓰는 용어나 약간 말투 다 하는데 와서 티 내고 있네. 그걸 또 집단에는 티 안 난다고 생각했겠지? 다 알아. 씨발 월탱길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박아 그냥. 씨발 맨 앞은 좀 기다려. 선두 후열 이거 길이 봐 이거 지금. 야 가자 277쪽으로 277쪽으로 어 들어가자. 치킨 잡아 치킨. 돌려 딸피 돌리라고. 앞에 들어가 140 씨발 들어가라고. 그냥 비비라고 옆에서. 야 땡기 나와 씨. 이겼다. 아니 된다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없어. 손가락 달려 있으면. 예, 치프틴 하나 어디 있어? 아니 이게 이렇게 개싸움 벌어지면 무조건 DPM 순이에요. 그냥 체력 DPM 순이. 뭐야 잠수인가? 하나 없었네. 그래도 근데 얘 있었어도 이겼겠다. 이 정도 차이네. 오늘 몇 승 한 거야? 2승? 얘 무르방카만 이기네 계속. 사실 내가 잘 못하는 맵이거든요. 그냥 개싸움 걸리는 때 이기네. 한 판 더 해? 야 한 판 더 한다 씨. 한 판 더 해. 야 아까 그 픽 다시 해. 돼지 픽 다시 꺼내. 이 새끼 이번엔 정면 싸움 가자 그냥. 이거 이 새끼들 이거 보니까 그냥 정면으로 오는데. 그거 어디였지? 어, 뒤졌다 간다. 가시기 갑니다 형. 이게 아마 막판일걸요? 시간이? 하나 더 하려나? 한 판 이기면? 오태식이 왔구나. 바꿔 바꿔 픽 바꿔. 야, 패기 있게 선 레디. 우리 이번에 그냥 시가지 가자. 근데 픽 뭘까? 또 똑같나? 아 얘도 E3 박았네 이거. 우리 구축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씨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야이백들 그냥 여기 대로에 서 그냥. 그 다음에 E3 앞에 벙커 들어가고 E4 여기 중앙 2684 같이. 그 다음 헤비들 여기 시가에 들어와. 골탄 확인해. 골탄 야이백 성적이겠지 당연히. 앞에 담벼락은 좀 부셔놓고 야이백들 그래야 쏠거 아니야. 쏴 보이네. 그렇지 박어. 그렇지
야, 좋아. 야, 야이베 푸시. 이슬이도 푸시해주자 이거. 어, 쏠 거 안, 어, 쏠 거 없으면 푸시해 그냥 이슬이도. 야이백도 어, 일로 와줘요. 시가지로도 와줘. 시가지로. 279 하나 그냥 담고 한가나 들어가. 이거 200이 누구야? B 들어가. 가자. 좋아, 밀고 나가. 뒤에 처리할 수 있겠지 이거? 점사해, 점사. 딸피 좀 잡어. 아 씨발 탄약꽃. 뚜디러 맞는 애 도와줘. 나 씨 탄핵구 잠깐만. 이겼다 이겼다. 역시 우리는 무지성 개싸움 걸어야 되나? 우리 라인전 하면 안 되겠다. 얘도 끊었다. 쏘세요. 야. 개판이고 게임. 처음에 야이백 3대에 잘 꽂았다. 기세를 먹었다 그걸로. 어, 한 판 더 하는데? 야, 우리 야이백들 딜 3000대씩 박았네. 좋네. 야, 트라이아크 왜 600들 뿐이 못했어 이거. 천에 나와. 그 다른 사람 들어와. 그렇지. 이게 진짜 막판인가? 이게 찐막인 것 같은데. 지금 42분이면은 이게 찐막이다. 이게 웨스필드.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우리 식당 이번에도 영업합니다. 이거 헐다운 중전차, 그 다음에 중형 경전. 경전 필요 없나? 픽 좀 해봐요 아무튼. 이거 우리 중앙에서 개싸움 할 거야. 여기 여기서 중앙 헐다운 하는 쪽이랑 중앙 시가지에서 개싸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 시가지 쪽에서 싸울 수 있는 거 들고 와라 이거예요. 스치프틴이랑 싸워야 돼. 아, 픽이 근데 안 나오긴 안 나오는구나. VZ 하나. 레드 해봐요, 오공비. 이게 근데 리스폰이 위에 되나? 오공비가? 중형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는구나. 가자. 야,
우리 지금 위에 리스폰한 중형 있나? 다시 때리기 씨발. 자, 헤비들 다 여기 중앙으로 올라오고 V-Z랑 50B는 여기 밑으로. 그 다음에 중형들은 밑에 가서 상대 중형 다 조져. 알겠죠? 바샷은 중앙길로 갈래? 여기로? 바샷들 중앙으로. 헤비들 시간 좀 끌어야 돼. 알겠지? 차라리 중형들 영심의 스피드야. 스피드 우리 헤비 터지는 속도보다 거기 중형 터지는 속도가 빨라야 돼. 이거 바샷들 시가 잠유해. 바샷들 시가 잠유하고 중형들 나가. 그 잡으러 가. 슈퍼들 짐바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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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세요. 중형들 다 잡아 가서 빨리. 가자 슈컨들 들어가자. 폭격지역 벗어나 빨리. 1300짜리 잡아야지. 1000짜리 아 나 씨발 불났다. 잠깐만 나 보호 좀 해주고. 잠깐만 슈컨 피 많으면 그냥 들어와. 우측에 피 400짜리 잡아 저거. 야 중형은 또 왜 졌냐 씨발. 이해가 안 되네. 바샷 잡아줘 가서. 중형이 왜 짓는 거예요? 우리 훨씬 많이 가지 않았어? 바샷 빼도? 하나 둘 셋. 아 때우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아닌가? 동순가? 누군 빨핑 터졌고요. 그. 헤비 쪽은 잘 싸운 것 같은데. 그냥 중형 쪽 홀딩을 시켰어야 되나? 공수면? 그게 나았으려나?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때우기가 어디 갔었어? 어머. 내가 뭐 잘못 봤나? 때우기 여기 있잖아 지금. 아이고 가서 죽었네. 이거 이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뭐 예. 그냥 중앙 돌격 시전하자. 답이 없다 이건. 막판 이거는 내 오더 미스다. 맞네요. 이거 내가 때우기를 왜 계속 여기. 아 때우기 위치를 잘못 생각했네 내가. 그러니까 방금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나 왜 착각을 했지? 때우기가 나는 아래 리스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 위에 리스폰이었지. 그러니까 방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샷 두 대를 내가 꺼내놨잖아요 중앙길에. 다른 그 클라운드도 들어요. 중앙길을 꺼내놨죠. 근데 헤비를 우리가 보냈지. 근데 우리 헤비보다 칩틴이 많잖아요. 두 대 많아. 칩틴이 여덟 대야. 우리가 헤비가 여섯 대고. 야 그래도 꽤 이겼다고.
그래서 방금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제가 헤비들 시가지 개싸움은 맞는데 거기에 바샷 두 대 데려온 것도 맞았어요. 근데 밑에 중형들을 그냥 내가 홀딩을 시켰어야 됐네. 그냥 홀딩을 시켰어야 됐다. 중형들을 그냥 중형들 밑에 저격시키고 떼유기가 떼유기 그냥 시가지 합류시키고 그랬으면은 이겼겠는데? 그랬으면 상대 중형이 할 게 없어지고 상대 헤비는 다 죽고 그 상태에서 바샤 둘 살아남으면 이베알이 좀 변수긴 한데 어쨌든 내가 떼유기 위치를 파악을 못했구나 지금. 미듐이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힘들어요. 조금 올 수는 있는데 아무튼 수고들 했어요. 오늘 잘했습니다. 뭐 아니야 12시 거는 다른 거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짝짝짝. 12시도 그거 워게임이야 근데?